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4월 2일, 이 엑시콘이 드디어 부담스러운 만들어두었던 신고가인 32,500원을 돌파하고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될지, 그리고 어떤 재료들이 남아있는지 많이들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지금부터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너무 걱정하실 게 아니라 매도에 대한 목표가를 정해두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대세 상승의 시작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고 수익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차트를 길게 보시게 된다면 차트가 역사적인 신고점, 없었던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AI 산업 자체가 발달하면서 추가적으로 연달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반도체 산업, 지금 이 반도체 산업이 AI 산업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반도체 산업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차트의 목표가를 정해두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시점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정해두는 게 의미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우선 여러분들과 기사 하나를 보게 될 텐데, 여기 반도체 업황 호황에 따라 장비 업체인 엑시콘이 20% 대상승, 오늘 기사라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게 된다면 여기 SSD, 메모리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인 SSD,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공급이 엄청나게 모자라다는 소리고, 매출 자체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엑시콘이 SSD 테스터와 메모리 반도체 모듈 테스터를 독보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핵심 수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거래대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을 보시게 되더라도 차트가 상장 이후에 없었던 신고가를 이렇게 가파르게 써내려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2월 달에 매수를 해서 3만원, 목표가를 3만원까지 잡고 1차 목표가 도달한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2월 달 이렇게 주가가 눌리는 시점에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반등한 시점 이후 주가가 눌리는 거 확인하고 저점 형성된 것까지 확인한 이후에 주가가 눌림목 시점일 때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3만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잡고 아직까지 나머지 물량은 여기 25,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저는 분명히 반등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량 홀딩하면서 이 50% 물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25,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주가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리다,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25,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했지만 25,0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않은 채로 주가 바로 반등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엑시콘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이번 4월 달에 터질 공시 내용까지 확인을 해두었습니다.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확인을 해두었기 때문에 관계자 통해서 실질적인 재료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겠지만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는 이렇게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주가가 횡보하거나 주가가 빠질 때는 거래대금이 말라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반등할 때만, 상승할 때만 주가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횡보할 당시에는 거래대금이 줄어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 들어온 대금에 대해서 이탈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증권사 통해서 모두 평균을 내서 취합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도 저점에서부터 진입한 세력들의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들어온 진입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누군가 단단하게 쥐어주고 홀딩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반등해줄 수 있는 여력이 너무나도 강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만원에 5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들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매일같이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8시 반부터 방송을 켜서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새로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거래 대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 이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실적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모든 확인 끝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엑시콘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 방향이 궁금하신 분들 아직까지 매수는 하지 않으셨지만 매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어디인지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엑시콘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 재료들과 수급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저점에서 잡아갈 수 있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스윙 종목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번에 올해 물량,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에 대해서 추정치가 최대 물량을 매집했다고 확인되고 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IPO, 2조대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 재무제표 유보율 자체가 13,000%에 달하고요. 매출액 증가율이 작년 대비 200% 넘게 증가를 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유보율, 높은 유보율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사업으로서의 매출액 증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지만 올해도 작년 대비 20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최근 차트가 고점을 찍고 눌림 구간에 저점을 형성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으로 여유있게 매수를 해서 기사가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적어도 이번 5월달 못해도 4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바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재료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